섬들의 고향 전남 신안. 천사계의 섬과 함께 펼쳐진 갯벌에는 언제나 다양한 바다 생물이 가득한데요. 그 중에서도 이곳 증도는 바다가 준 선물이 참 많은 곳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니 이곳 신안군 증도면 오면 보물 찾는다고 그래서 제가 보물 찾을 준비 다 하고 왔는데 맞죠? 네. 맞습니다. 오늘 비도 오는데 보물 겁나게 많을까요? 네. 네 맞죠. 많을 것입니다. 지금 들어가면 돼요? 네. 네 지금 들어갑시다. 근데 살짝 보물 종류는 뭔지는 알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뭐가 있어요? 백합 또는 백합. 예, 동죽이라고 그래요. 동죽, 예, 네. 동죽하고 예, 예. 백합하고. 백합하고. 지금 제철이에요? 예, 제철입니다. 가면 그냥 무지개수로 있어요? 그렇게는 많이는 안 있어도 예. 잡을 수는 있습니다. 여튼 이거 하나만 된다고 들었는데 맞죠? 예, 그러죠. 가볼까요? 네, 예, 갑시다. 으시고. 증도 방충리 마을 주민들과 함께 추적추적 내리는 비를 뚫고 20분을 걸어 도착한 백합 채취 작업장. 백합 그레라는 이 도구로 모래바닥을 살살 긁어보니 바로 동죽 조개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게 다 힘이 안 들고 아직 먼 사람은 천둥이 흔들어도 못 봐요. 힘만 주고 해. 아버님이 계셨지만 내가 넣고? 바로바로 올라오는 동죽 조개. 그런데 백합 조개는 좀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맛있는데. 요거 쌀을 넣어갖고 우리 살짝만 소금을 간간하게 해서 넣어놓으면 그렇게 맛있어요. 그치? 에?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래요? 요거 쌀을 넣어갖고 우리 살짝만 소금을 간간하게 해서 넣어놓으면 그렇게 맛있어요. 그치? 어, 걸렸다. 와, 신맛다. 신맛다. 우와! 아버지 이거 몇 년 산 거예요, 이거? 이거요? 네. 한 4년 정도 클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네, 나이트 보니까 봐봐요. 네. 우와! 드디어 큰 백합 만났어요. 이거 1년 되면 이만큼, 2년 되면 이만큼. 아, 나이트가 있구나. 나이, 소나무처럼. 아, 그러네. 이렇게 요 가운데, 요렇게, 요렇게. 요게 나이트래, 요게. 우와 크다 크다 크다. 우와 우와 우리 아버님 역시 77년에 노하우는 다르시다. 나이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5년은 넘게 사는데 아버지? 그러죠. 5년 넘지 한 7, 8년 된 거예요. 우와 보면 이것이 힘줄이에요. 여기 검정 것이. 네네네. 이것 땀서 이제 오물리고 이제 하고 사람 이제 그 힘을 힘을 여기 네.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걸 칼로 딱 밀어버리면. 네. 그리고 내비로 딱 싸서 구워놓으면 참 그건 제가 구워서. 예 그러면 그 안에서 그 국물하고 같이 딱 구워져요. 그래서 국물 약간 있는 상태에서 먹으면 증도 바다는 물이 좋고 갯벌과 모래의 배합이 좋아 백합이 자라기 좋은 환경인데요. 하지만 매년 반복되는 어획에도 계속해서 백합을 만날 수 있는 건 생태계를 지키려는 어민들의 꾸준한 관리 덕분이겠지요. 이쪽에 관리하다 보니까 너무 허술하고 해서 다시 이제 우리 어촌에서 관리한 지 2년 차예요 지금. 네. 종태 관리는 5cm 이하는 못 잡게 하고 있어요. 네. 이제 5cm 이상으로만 해서 상품으로 해서 판매하고 조개첨을 하고 엊그저께 했습니다만 다 만족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신 분들한테는 이제 7월, 8월은 금어기라 못하고 네. 그 전에는 이제 우리가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다 우리 엄마가 잡으신 거예요, 그죠? 네, 네, 네. 네. 동죽도 우리 엄마가 잡으신데 네. 아서 먹고 삶아 먹고 구워 먹고, 먹고 영양가도 있고 그러죠. 약간 개치 붙여 먹긴 뭐라 약간. 그러니까 다만 이거 작업하실 때 바닷물이 들기 전에 네. 얻는 거 하고 나가야 되는. 그러지. 예. 네. 그러니까 욕심껏 많이 하고 싶어도 많이 못하네요, 그죠? 물이 들어보면 나버려. 비가 온 탓에 잡아온 양은 많지 않지만 백합은 해감도 따로 필요 없어 물에 가볍게 헹구기만 하면 바로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백합의 진가는 껍데기 속에 숨겨둔 진하고 시원한 바다 향을 국물에 풀어놓을 때 비로소 드러난답니다. 막 잡아온 백합의 싱싱하고 담백함은 두말하면 입이 아프지만 내 손으로 갯벌을 헤치고 직접 잡은 백합 맛은 더 특별하지요. 신안군 증도면 앞바다에서 방금 캐온
이건 백합입니다. 그쵸? 네. 네. 근데 보통 방금 잡은 것은 안에 뭐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핵감을 해야 되는 건데 괜찮아요? 예, 네. 네, 모래가, 여기는 모래가 없어요. 진짜 모래가 없다고요? 네. 확인해 봐야지. 네. 여러분 보셔요? 한 개도 없죠. 방금 잡은 건데. 우와. 진짜 맛있죠? 우와. 이게 사각사각사각한데요. 단맛이 기가 막히네요. 우와. 근데 왜 이렇게 부드럽고 모래가 한 개도 없어요? 어머니 이거 아무것도 안 넣고 백합만 넣으신 거죠? 예, 예. 백합 국물에다가 백합 알 좀 넣고 백합이 품고 있는 그 물에다가 예, 예, 예. 그랬어요. 와, 죽에 들어가서 끓였는데도 질기지가 않아요. 이미 냄새 때문에 못 참아서 제가 이렇게 촬영 중간에 먼저 먹는 건 처음이었어요. 진짜 맛있더라고요. 어머님이 특별히 유정란으로 네. 해가지고 만든 건데 이거 국물 먹어봐야 돼요. 네. 국물, 이 국물. 시원할 거예요. 우유빛깔 백합. 먹으면 진짜 맛있네요. 와, 아래 뭐가 모래나 있어요? 이거 보세요. 밑에서 봐보세요. 찍어서 봐보실래요? 아무것도 안 남죠. 가라앉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와, 막걸리 식초하고 기가 막힌 궁합이네요. 마치 백합의 막걸리를 한 잔 한 것 같네요. 와, 이게 바로 마지막 순간까지 입을 벌리지 않는 백합의 지조가 담긴 백합 자체의 시원한 국물을 품은 백합 구이입니다. 야, 요 마지막에 요거 관자까지 다 먹으려고 그랬는데 일단 요거부터. 바다가 품어둔 선물을 눈으로 보고 또 손으로 만지고 맛까지 즐길 수 있는 신안 증도, 그리고 증도에서 만난 그 이름도 꽃 같은 백합. 뽀얗고 맑은 이 국물에 바다 향을 잔뜩 풀어놓은 이 백합탕으로요, 쌓인 스트레스와 피로를 한번 날려버리고 싶은 분들께 다음 휴일에는 바로 이곳 신안 증도로 나들이 하시기를 강력 추천합니다.